안녕하세요. 달카우스입니다. 회향잎 동초입니다. 꽃이 이렇게 핍니다. 꽃이 한 1년에 두번 정도 잘 한번 이렇게 볼수 있어요. 요거를 오늘 분갈이 한번 해볼게요. 제가 키우던 회향잎 동초인데요. 우리 집에는 햇볕이 많이 안 들어오니까 이파리가 이렇게 깔끔합니다. 이제 꽃이 오고 있어요. 저도. 이런 식으로 해서 오고 있는데, 요게 예전에 가격이 굉장히 비쌌을 때, 2만 원짜리가 한 줄기 했을 때 하던 거하고, 작년에도 금액이 조금 싸져가지고, 또 가지고 와서 요렇게 합식을 해 놓은 거예요. 근데 요게 아마 가격이 한 2, 3만 원어치 정도 되는데, 요 정도예요. 저거 두 포트 양만도 안 됩니다. 지금 이제 요렇게 꽃이 옵니다. 아마 꽃이 오고 있지 않을까요? 햇볕에 안 키우고 반 그늘에 키우니까 이파리가 요렇게 깔끔합니다. 자, 여기 꽃향기 야생화에서 데려다 놓은데요. 한 열흘 됐어요. 제가 비가 많이 오고 이래서 분갈이가 조금 늦어졌는데 오늘 한번 해볼게요. 꽃향기 야생화에서 이걸 데리고 온 아이인데요. 꽃이 이렇게 피고 있어서 지금 요거는 굉장히 좀 무리가 가는 상태에서 분갈이를 할 예정이에요. 어차피 분을 털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꽃을 다 보고 해야 될까? 아니면 꽃을 안본 상태에서 해야 될까? 제가 한 일주일 정도 고민을 했어요. 지금 요 상태로 꽃을 보다가, 일주일 있다, 한, 가을에 있죠. 꽃이 다 보고 난 다음에 분갈이를 해야 될까? 아니면 털고 해야 될까? 이런데, 키우기 먼저 알아보고요. 분을 빼보고 결정을 해볼게요. 자, 꽃을 보면서 키우기 한번, 그러니까 이게요, 히말라야 자생 꽃이랍니다. 저 처음 알았어요. 저번에 공부할 때는 또못 봤는데 자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료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여기저기 굉장히 또 뒤져보다가 보니까 히말라야 자생 야생화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월동이요. 이게 제주도나 이런 데 남부에서는 월동이 가능하답니다. 근데 중부에서는 이게 가능하다고 실제로 가능하다고 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이것도 참 그렇죠. 히말라야가 고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면 자생이면 이게 당연히 이게 그 월동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월동이 된다고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잎이 우리나라 요 해양잎을 닮아서 해양잎 동초 이름이 요렇게 붙여졌다고 해요. 물은 겉흙이 바짝 마르면 듬뿍듬뿍 주고요. 햇볕 좋아한답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햇볕을 쐬면 이파리가 요렇게 탄답니다요. 직광을 쐬면. 그래서 햇볕을 좋아하지만 직광은 피하고요. 유리창이나 비닐하우스에서 이게 들어오는 햇살은 그 창에서 한번 걸러지잖아요. 그래서 룩스가 세기가 약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통에서 들어오는 중간 정도, 강도가 중간 정도 햇볕이 좋다고 해요. 너무 세면 이렇게 다 탄다고 해요. 잎이. 이게 타서 이렇답니다. 요게요. 이게 병이 들은 게 아니라 강해서 이렇답니다. 저희 집에 1시간 반 정도 들어오는 곳에 지금 이파리가 깨끗하잖아요. 이렇게 키우실 때 이렇게 해주시고 햇볕은 좋아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들어온 햇볕이나 아니면은 투과 돼서 들어오는 룩스가 약한 광 요런 걸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가을 겨울 여름은 햇볕 창가에서 내놔서 키우고요. 여름에는 약간 좀 안쪽으로 들여서 햇볕을 조금 좀 가려가면서 요렇게 키우시면 좋다고 하고요. 최저 온도가 영하 3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월동이 안 되나 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꽃이 필 때, 이제 꽃이 이제 이렇게 피잖아요. 이렇게 피면, 그때부터 영양제를 이렇게 주면 되는데, 평소에 영양제를 주면 웃자라가지고요. 마디가 길어진다고 해요. 왜냐면 이게 조금 좀 고산지대 이런 식물이어서, 이게 마디게 자라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자라는 이 기운은요, 얘가 자라기가 너무나 좋은 환경이래요. 그래서 영양제 같은 걸안 해도 잘 자란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양제는 꽃이 필 때만 액비로 이렇게 해서 주셔도 되고요. 알갱이를 짧은 거 있죠? 긴거 말고 짧은 걸 올려놓으시랍니다. 그래야지 총총 마디게 이렇게 잘 자란다고 해요. 평소에는 줄 필요 없어요.
줄 때, 마늘 액비를 한 보름에 한 번씩 주셔도 되고, 알갱이 영양제를 올려놓는데, 알갱이 영양제도 소량, 채소로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많이 올려놓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얘는 가습을 싫어한대요. 비를 맞추고 키우면 안 되죠. 가습을 싫어하니까요. 그럼 가습을 싫어하니까 흙은 배수가 잘 되는 흙으로 심어야 되겠죠. 통풍이 잘 되는 방그늘에서 제일 잘 자란답니다. 가습을 싫어하니까요. 흙을 선택하실 때 마사함량을 굉장히 많이 높여서 해주시고 여름에는 특히나 물을 아껴서 다육이처럼 이렇게 키우셔야 된답니다요. 그런 것들이 많죠. 레이시아나 이런 것처럼 키워야 되지. 여름에 이게 나무처럼 생겼다고 해서 물을 팡팡 주고 키우면 얘가 생육이 잘 안 된답니다. 너무 힘들어서요. 그런 거를 참고하셔서 이제 분갈이 한번 해볼게요. 흙은요, 토동이 흙, 처음처럼 흙, 반반에다가요, 흙 냄새 맡으라고 요거 있죠. 원바이오 발효 요거 된 거요. 요 토동이 다육에서 팔고 있는 거요. 요게 원바이오 용토 요렇게 되어 있어요. 저 5,000원짜리를 저는 사다 놓고 쓰는데요. 발효 코코피드라고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요게 숙성이 된 거라 약간 좀 거름기도 좀 가미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숙성된 요 원바이오 용토를 10% 정도 넣었어요. 45, 45, 10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섞어 볼게요. 계피가루 조금 넣었어요. 배수 잘 되게 이렇게 해 주셔야 되니까 집에서 혼합을 하실 때는 마사를 5, 60% 넣으시고요. 펄라이트를 2, 30% 넣으시고 나머지 흙은 한 20 이렇게 한번 넣어서 한번 맞춰 보세요. 그래가지고 정말 배수가 잘 되게 이렇게 해주세요. 왜냐면은 고산지대 여기서 잘 자라고 히말라야 자산꽃이던데 막 히말라야 그 산이 뭐 좀 돌도 좀 높고 높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배수가 잘 되게 이렇게 키워야 된답니다. 그래서 가습을 싫어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한 요런 화분에다 심어주려고 해요. 난화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밑에 배수층 많이 깔았어요. 이렇게 이게 가습이 되는 식물이라 배수층을 3분의 1 정도 깔았어요. 자, 조금만 더 깔아볼게요. 난성으로요. 자, 이렇게 해서 많이 깔았습니다. 거의 뭐 절반 정도 올라오게 이렇게 깔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흙을 이렇게 넣어줘 볼게요. 하나 정도 들어가니까 하면 반 정도 찼어요. 요거를 한번 빼볼게요. 이게 농장이 달라서 제가 흙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빼보고 결정을 해볼게요. 이게 야생화 흙인지 어떤 흙인지 저도 모릅니다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 흙은 흙이요. 아, 안에는 아니네요. 이 털어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꽃이 없어서 요 트는데 약간 좀 부담 없이 털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털어볼게요. 아, 위에는 흙이 괜찮아 보였는데요. 속에 흙은 안 좋아요. 이렇게 장마가 지금 이달 말까지 질 예정이어서 장마 기간에는 활착이 좀 잘 되거든요. 그래서 털고 해봅니다. 근데 8월달에 이제 쨍쨍 나잖아요. 그럴 때 분갈이 하시려면은 차라리 꽃을 다 보고 가을에, 선선한 가을에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장마 기간이라서 제가 이렇게 이제 다 털고 이렇게 해봅니다. 가을에는 뭐 이렇게 다 터는 건 뭐 걱정 없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겨울에 요게 분갈이 한 게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털어서 씻어 줄게요. 요거는 원래는 8,000원짜리라는데 사장님이 요거 그냥 똑같이 이렇게 3,000원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좀 좋습니다. 아이고야, 얘도 털긴 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뭐 안 털 수가 없네요. 쩔어 있어서. 그렇죠? 위에 이렇게 이끼도 끼어 있네요. 다 이거 털고 해볼게요. 어차피 지금 이 상태로는 분갈이를 안 하면 모를까 이렇게 손을 대서 할 것 같으면은 털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힘들어도 꽃이 피는 중에 힘들잖아요. 힘들어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흙을 이 상태니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저처럼 이렇게 털고 장마 기간에 약간 좀 무리가 있더라도 이렇게 해서 털어 주느냐 아니면은 꽃을 다 보고 9월 달에 선선할 때 해줄 거냐, 그거는
저기 실력 있죠? 내 실력하고 우리 환경하고 맞춰서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물에 한번 씻어볼게요. 자, 씻어볼게요. 밑에 거는 조금 이렇게 하얗은 조금 좀 제거해줘도 됩니다. 요런 것들은요, 분갈이 하고 나면 우두두둑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요. 깔끔하게 털었습니다. 요게 삽목도 된다고 해요, 본식은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씻고 해줄게요. 깔끔하게 씻었는데요. 번식이 삽목이 이게 잘 되거든요. 작년에 제가 꽂아놨어도 잘 되는데 이게 좀 흙이 이만큼 묻혀 있으니까 여기서 뿌리가 다 나오죠. 이렇게. 원래는 여기예요. 여기인데 이렇게 되는데 잘라서 삽목하실 때는 이거를 긴 거를 잘라서 꽂으면 삽목도 잘 됩니다. 작년에 제가 분갈이 할때 하나 부러진 거를 꽂아가지고 삽목을 했더니 이렇게 삽목이 잘 되더라고요. 자, 이거는 원뿌리가 여기인데 여기까지 이렇게 묻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된 거예요. 이거를 번식을 하시려고 하면은 가위로요. 여기를 뚝 잘라서 이걸 따로 심으면 번식이 됩니다. 이게요. 옆에라. 이렇게 뚝 잘라서. 요렇게요. 그럼 이제 가지가 여기 보세요. 위에도 이렇게 흙이 닿으니까 이렇게 뿌리가 나왔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잘라서 여기를 잘라서 해도 되고 번식을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세요. 근데 길이가 긴 거를 잘라서 번식을 하시는 게더 낫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털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됐고요. 자, 요거는 3번이고 요건 2번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1번은 제가 안 가지고 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있는데 한 저기 포트에다가 요렇게 해서 한번 심어 볼게요. 심을 때는 요거 이제 잘 중심을 잡아서 두 폭이니까 요렇게 그 저기를 잘 맞추세요. 키를. 이거는 좀 크고 요건 좀 작잖아요. 그래서 큰 거는 더 아래로 요렇게 좀 내리시고 요렇게 하시면 좀 키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자, 요렇게 심어야 될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흙도 줘 볼게요. 조금 무리가 가긴 하지만 털고 하니까 마음은 홀가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뿌리 위치를 조금 더 맞춰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또 혼내줄게요. 이게 우수수수 떨어졌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가습을 싫어하잖아요. 가습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또 물이 고파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물을 뭐한 일주일 넘게 뭐 열흘 정도 이렇게 안 줘서 물이. 근데 이제 물을 계속 주셨다 이러시는 분은 가습을 의심해 보셔야 되겠죠. 밥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올해는 뭐 이게 뭐 5천 원씩 뭐 이렇게 됐는데 진짜 작년 재작년만 해도 엄청 비쌌습니다요. 이 정도면 뭐 이거 하나에 이 정도가 2만 원 이렇게 했었었어요. 제일 처음에 얘를 제가 만났을 그런 당시에는요. 자, 이렇게 조금만 더 올려도 될것 같습니다. 너무 쑥 들어가면 또 이쁘지가 않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다 됐고요. 복도 해줘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바깥에는 살짝 눌러도 됩니다. 복토를 조금 두껍게 해줄게요. 요거 복토를 약간 좀 마사를 많이 해서 요렇게 두껍게 해주면 힘을 잘 받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좋습니다요. 마사를 위에 많이 얹으면은요. 솔잎으로 하시지 마시고 중잎이나 대립을 써주세요. 전 요즘 이제 대립도 쓰고 중잎도 쓰는데 서로의 장단점이 있어요. 이게 대립이 굵잖아요. 이게 굵어서 대립으로 해주면 약간 좀 이게 꽃들이 지지를 잘하는데 무게가 나가요. 이거 물마름에도 대립이 더 좋아요. 중립보다. 무게가, 화분에 무게가 나가요. 이게 돌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있는데 각자 조금 이렇게 사용해 보시다 보면 아, 여기 또 좋은 거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중립도 쓰고 대립도 쓰고 합니다. 자, 물 줘볼게요. 예쁘네요. 두 폭인데 너무 풍성합니다. 이게 6,000원이죠? 3,000원이 아니고? 아니, 저기, 저,
금액을 안 적어갖고 왔네요. 아, 6,000원. 2번, 앞에 건 2번이고, 뒤에 거는 3번입니다. 아이고, 헷갈립니다. 밥이, 밥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제가 기존 키우고 있는 것보다 더 많아요, 밥이. 꽃 좀 이제 잘 이렇게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뿌리를 다 털고 했기 때문에요. 물을 많이 주세요. 물을 많이 줘서 그 뿌리하고 그 흙하고 밀착이 잘 돼야 돼요. 공기가 쫙 빠지면서. 그래가지고서 하는데 저는 뭐 한 10번 정도 줍니다. 이렇게. 많이 줍니다요. 그게 물을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많이 주고 차이가 나나요? 차이가 납니다요. 공기가 여기 화분에 쫙 다 빠져야 돼요. 그래서 밀착이 쫙 돼야지 얘가 새뿌리가 내리는데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요. 노지에 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을 많이 주셔야 됩니다. 혹시 이제 세균이 이렇게 장마철이라 또 침투할 수 있으니까요. 미르 몰량, 그 다음에 메네들 인트라 이런 거 많이 쳐줍니다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물에다 희석을 해서 이렇게도 쳐줍니다요. 이렇게 관리하시고 비 맞히지 마시고요. 밝은 그늘에 두시고 물은요. 얘가 가습을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시고 물은 안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에 아예 많이 주세요. 많이 주고 비가 이렇게 오잖아요. 장마 기간이어서 물을 안 주는 거래. 안 주는 거고 해가 달깍 나면 3일로 매일 주셔야 돼요. 가습을 싫어하는 아이들한테요. 비가 와서 화분이 마를 때까지 안 줍니다. 비가 이달 말까지 예정이 돼 있는데요. 보시고 이게 화분이 안 마르면 열흘 동안도 안 줘도 괜찮아요. 물이 얘가 안 고파할 거예요. 이 습기가 막 높기 때문에 이 습도 중에서도 이렇게 잘 살아갈 거예요. 자, 이렇게 하셔서 관리 참고하셔서 관리 잘 하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다이코였습니다.